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해줘서 사람이 좀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졌나요? 지수는 이제 저서히 지금 뭐죠? 아래가 바닥을 잡는 건지 지금 서서히 그 캔들이 그죠? 도지형이라든지 이렇게 서서히 뭔가 바닥 잡는 모습을 보고 오늘 처음으로 양보하는데 아직 5일선은 올라타지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61선을 올라타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추세전환을 좀 했다고 보기는 좀 아직 어렵다. 코스닥 역시 그래도 오래간만에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쌍바닥을 잡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화이에 대한 압력을 가져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화웨이는 또 한국에 삼성전자 와서 SOS를 치고요. 그만큼 지금 화웨이가 좋은 일을 못했죠. 사실은 무역시장에서 보면 미국이 상당히 그냥 끝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웨이의 충격적인 실체는 중국의 통신업체 1, 2위가 에릭센과 노키아 5G 설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화웨이는 원래 국방기업으로다가 원래 런칭웨이 그 회장님 역시도 문제가 뭐냐면 그 백도어를 삽입해서 칩에다가 많은 그각 나라의 정보를 갖다 빼내는 그런 그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에서 지난번 스마트폰 일태의 그 전자기기 뭐 맥북이라든지 이런 등에서 전부 다 발견이 되면서 미국에서 노발대발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파이에 대한 그 강력한 제재를 또 5월 15일인가요? 트럼프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 기술 유출 혐의, 백도어 삽입과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화웨이가 고사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통신 3사 중에서 LG유 플러스가 그래서 화웨이 납품한다는 LG유 플러스가 많이 떨어뜨린 거고요. LG유 플러스 한번 보면 통신 3사 중에서 얘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화웨이 납품한다는 트랜지스터가 RFHIC.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납품하지 않는다 그러는 바람에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61선을 깨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주도주로 많이 가고 있었는데, 어떤 그 화웨이 때문에, 이 화웨이가 뭐 우리나라, 우리,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지난번에 폴란드의 이동통신망 화웨이 직원이 구속당하는 사실이 예, 그 정보 누출 때문에 뭐 여기 뭐 인도, 호주, 네덜란드, 파키스탄, 뉴질랜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의 각 나라의 이런 정보 그런 것이 백도어 삽입으로 인한 중국 정부에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기기, 스마트폰, PC, CCTV, 자동차 정보들을 다 이게 백도어가 들어가 있으면 정보가 다 상해 정보기관으로 다 이송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신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또뭐 제2의 사드 보복이 우려가 돼서 뭐아 정보 빼가는 것보다 사드 보복이 차라리 낫지. 신문들은 지금 무슨 뭐 친중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드 보복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만약에 이 화웨이 제품을 써가지고 정보통신이라든지 또는 국방이라든지 또 아니면 모든 CCTV라든지 화웨이 제품을 써가지고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참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걸 검증해서 백도어 삽입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가 올바로 가는 길로 가야 되죠. 자기네가 아쉬울 때는 우리 사드보복을 통해서 엄청난 그죠 공격을 가하고 사드가 자기네 들여다본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는 오히려 백도어 삽입으로 그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보 노출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 화웨이를 우리는 좋게 볼수 있을까요? 좋게 볼수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화웨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 이게 실제 현실이라는 거 너무 친중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을 오래간만에 저 한번 같이 투자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보면 역시 오늘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로 매수하고요. 코스닥은 역시 개인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0시 반부터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죠. 한번 볼까요? 이제 뭐 마지막은 맞았으니까 저점을 잡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더 그죠? 환율이 하락, 오늘 조금 올라갔나요? 하락하면서 좀 여유를 주는 게 아니야. 아직도 그래도 코스피는 외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투자 집계를 아까 봤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은 7,180억. 아마 근래에 이어서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들이 막판에 코스피는 그저 쏟아붓고요. 코스닥은 지금 10시 30분이 지나서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되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역시 우리 끊임없이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저희 종목들은 불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오래간만에 5G 장비주들이 주도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말해서 지금 실제로 주도주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오이 솔루션도 오늘 신고가 행진을 갔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지금은 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지금 템플턴의 식구들이 수익이 지금 엄청나고 있죠? 자, 이렇게 식구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자, 그 얘도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나가는 것들이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그죠? 또 누가 나가냐면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도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있나요? 그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비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5G 장비들이 연일 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 촬영한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주도주를 하나도 사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주도주 가는 종목은 잡지 못하고 오래간만에 또 수소차가 예, 정부에서 뭐 수소를 이제 건물마다도 수소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수소차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이렇게 미코라든지 강하게 장대 양봉과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죠. 얘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일진다이아도 역시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니크라든지, 그다음에 뉴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래간만에 강하게 나갔는데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추세 전환으로 강력하게 전환하고 가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일 우리가 갔던 종목이 스마트폰 수혜주들이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5G의 자동차 자동화, 자동차 자율 자동차에 대한 거기하고 또 스마트폰 갤럭시 S가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더 많이 팔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뭐죠? 보상 판매까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화웨이가 고사 직전에 가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갤럭시 S가 일단 카메라 뭐 카메라가 일단 6개가 들어가니까 그 앞에 2개 뒤에 4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했던 것이 파트론이라든지 그죠? 또 파워로직스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 우상향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고 있는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간만에 또 반도체 부품 일부도 예, 강하게 나간 것이 리노공업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돌파 나가는 것이 너무 멋지고요. 또 바닥에서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조정했던 바이오 종목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대상을 탄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이 매수해 갈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목 샀나요? 오늘도 역시 또 종이 목재, 골판지에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뭐 강하게 나갔습니다. 대림포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골판지 종목은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예, 이것이 봐도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등이 고지 가격의 하락은 얘한테 굉장히 2분기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도 컸고요. 특히 대림포장 같은 경우는 한솔재지나 그 다음 신대양재지에 대한 어떤 M&A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신대양재지가 인수하게 되면 골판지 업계에 50%를 차지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솔재지가 인수하게 되면 한솔재지는 역시 예 펄프 쪽에 관련되고 그저 종이 쪽에 고지 쪽이 아니라 펄프와 관련된 종목이라서 역시 그 골판지 업계를 인수하게 되면 양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얘가 또 강하게 더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또 실적이 개선된 또 뭐죠? 미세먼지주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위닉스도 역시 그동안에 조정받다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갖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또 계속해서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걸 쉽게 적응해서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물론 제약주 역시도 조정을 받아서 셀트리온 삼행제가 거의 50% 정도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또 바이오 종목도 역시 작년 바이오 주도주로 간 이후에 지금은 대폭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바이오 정부 정책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지금 비전 선포를 왔다 하더라도 금방 실적이 개선돼서 그것이 급등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 예, 한번 주도주를 써먹었기 때문에 좀 더 조정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지금은 역시 주도주가 가는 종목이 오늘 보면 쓰레기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 것이 누구냐 하면 5G 장비주들이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거기 아울러 그죠? 아울러 이제 5G 반도체 갤럭시 S10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주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납품하는 예,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줄 것이다. 따라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가 되고 더 큰 수익을 누린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해 드렸죠. 따라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산 것이 아니라 부품주와 장비주, 거기다가 아울러 스마트폰 수혜주들을 매수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큰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꾸준히 들고 있을 때는 엄청 큰 수익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엄청난 재미있는 종목이 오이솔루션이라든지 그죠? 에이스테크라든지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산네트웍스라든지 그죠? 또 뭐예요? 또 솔리드라든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 대한광통신은 제가 추천을 안 했었는데요. 대한광통신은 아직 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죠? 요새는 그 바닥에서 가는 종목이 5G 종목이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요. 그걸 다 뭐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또 KMW도 물론 있죠. KMW 얘도 뭐 상당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그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은 못 샀나요? 안 살 리가 없겠죠? 템플턴이 그렇게 주도주로 간다고 왜냐 끊임없이 얘기해 드렸지만 대신 이런 종목은 안 간다. 대한광통신과 이스페타 시세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유리원들도 여기서 나갈 때 살까 그러다가 망설여서 저 결국은 끝까지 추천을 안 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 수소차가 다시 반등이 시작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현명하고요. 다만 오늘 뉴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 미코라든지 유니크라든지 일진다이아라든지 오늘 EM코리아는 모르겠습니다. EM코리아도 올라갔나요? EM코리아도 반등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갔긴 했지만 추세 전환하는 거는 지금 그나마 미코 정도가 추세 전환했고 아직도 나머지 종목들은 추세 전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더 간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따라서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추가 매수할지를 고민하는 자리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갈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들고 가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오늘 뭐 위닉스가 나갔듯이 역시 크린앤사이언스도 나갔나요?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세먼지였지만 대체적인 오늘은 쓰레기 업체들은 조정을 받았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던 코엔텍도 예. 그죠? 코엔텍도 오늘은 조정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신 또 하나 지난번에 그 비전 발표가 정부에서는 첫 번째 수소 경제 발표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하는 그런 기업을 도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선포실 가졌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것이 당장 실적이 개선돼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자, 바닥에서도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실적이 개선돼서 저희가 강력하게 들고 가시는 분은 지금까지 안 팔았을 거예요. 도전 비전이 지금 또다시 신고가를 해서 370%가 수익을 나는 이런 상황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아프리카 TV는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아프리카 TV는 몇 년인가요? 2018년 2월 달에 깎아주면 매수하라는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엄청나게 수익이 나갔죠. 과연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무료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246%나 있네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다가 유료방에 와서 전문가님 요즘에 신납니다. 뭐가 신나요? 예, 에이스테크가 강력하게 나가서 너무너무 신납니다. 자, 이런 것이 파트론에 지금 3천만 원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투자가 갈 때 더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 뭐 올라가는데 50만 원 남아갖고 들고 가봤자, 그죠? 300% 남으면 뭐 할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주도주를 잘 잡은 사람은 지금 수익이 극대화돼서 굉장히 크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도주를 쳐다만 보고 잡지 못해서 바로 휠라가 그래서 엄청나게 나간데도 쳐다만 봤지요. 400%가 넘게 나가서도 오늘 조정한다고 그러니 조정한 건가요? 예, 이렇게 400% 가는 동안 쳐다만 보고 사지 못해서 결국 수익을 못 내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여러분이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주도주가 가는 것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인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참 이럴 땐 난감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풍국주 정도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 옷장사도 지금 오늘 코엘 패션은 몇 올라갔는데 예, 상당히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차가 뭐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인지 컨트롤러라든지 뭐 다음에 DK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원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당히 많죠. JNK 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코오롱 인도라든지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다살 수는 없죠. 어떤 분은 시장이 코스닥이 아니라 이전 수소차 간다고 수소차를 다 담고 그것을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집중 투자지 분산 투자가 아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언제나 지켜가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예,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뭐요? 분산의 원칙. 세 번째, 자금 관리 원칙.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은 지키고 가시자. 자, 오늘은 그래서 템플턴의 뭐죠? 투자 십계명. 투자 십계명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얘기는 딱한 가지. 왜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나갔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 TV가 강력하게 나갔고, 또 에이스테크가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차트로 갔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고, 지금 현재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하게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앞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매수할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여러분의 사전에 부실 기업을 사서 상한가 먹다가 그것이 하락해서 또는 감자를 하거나 상장 폐지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말자. 철두철미하게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셀트리온이 100만 원 간다고. 그죠? 이게 100만 원 간다고. 그러면 세상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자, 추세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점에 찍어서 100만 원 가니까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여기가 위험한 자리인데요. 그죠? 추세 전환하면 위험한 자리인데 60일을 깨고 내려가는 위험한 자리인데 이걸 100만 원 간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기업의 가치가 PBR이 16배를 갔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가면 도대체 PBR이 얼마를 가야 되는 겁니까? 자산 가치 대비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첫 번째 뭐죠? 가치 투자라는 건 수익 가치. 두 번째 뭐죠? 성장 가치. 세 번째 뭐요? 자산 가치. 아니 자산 가치 대비 16배 간 종목을 100만 원 가게 되면 최소한 그럼 얼마요? 세 배를 건 52배. 오 PBR이 52배에다가 그죠? 최소한도 100만 원 가면 55배 이상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PBR 저 지금까지 주식 투자 그죠? 예, 20몇 년 동안 하면서 또 수많은 2천 개 종목을 매일 주말마다 보면서 PBR이 55배 간 종목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은 뭘로 검증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수익 가치. 그다음에 뭐 성장 가치. 그렇게 수익과 성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 가치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투자라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 정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차트로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신가치 투자니 바닥을 잡았으니까 신가치 투자. 이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뭐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죠? 뭐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은 자, 경제학의 기본의 원리는 뭐예요? 수요냐 공급이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강조하는 것은 케인즈학파요. 공급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예요? 고전학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소득 주도 성장은 뭐죠? 신케인즈학파. 무슨 어거지 망터리로 만들어내는 이론들에 여러분은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죠? 가치는 평가해보지도 않으면서 차트를 보고 나는 가치 투자라는 둥 신가치 투자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그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다 제껴놓고 소득주도 정당이 신케인즈 이론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을 여러분이 알면 그런 말에 이건 잘못된 이론인데 금방 판단하죠. 자, 대한민국은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이 뭐죠? 첫 번째 법치주의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법치주의죠. 두 번째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기본이 뭐예요? 법치주의니까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헌법이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요, 자유민주적 질서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뭐죠? 경제적, 그죠? 자본주의 경제잖아요. 자본주의 경제. 그죠? 시장에 맡기는 자유와 창의에 따른 자유경제 질서가 지려야 되는데, 아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다가 모든 걸 하겠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잖아요. 또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다? 그럼 민주주의 되면 사회민주주의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빼버리겠다면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세 번째, 경제질서는 자유와 창의를 강조하려는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부가 그저 추경예산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계획경제잖아요. 그건 사회민주주의예요. 기본적인 경제는 알아서 굴러가도록 말하는데, 뭔가가 잘못됐을 때 정부가 그것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가도록 유도해주는 거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물론 케인즈학파에서 경제학은 그것이 수요창출이 안 되니까 대규모 테네시 개발을 해서 수요창출하고 그런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런데 이것은 자유를 전제로 한 그것이 수요 창출을 만들어야지, 자유를 경제 아주 돈을 퍼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기본 원리가 정지되지 않는, 그죠? 기본 원리가 깔려있지 않는 이론은 역시 사상 누각이고 그것은 맞지 않는 이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식 투자의 기본 정석은 뭐죠? 일단 첫 번째가 기본적 분석, 두 번째가 차트 분석, 세 번째가 심적 분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증시 분석에서. 그런데 차트 분석만 해서 가치 투자라 그러면 웃기는 얘기고. 그죠? 또 기본적 분석만 얘기하고 하면서 공부만 하면서 차트 분석을 안 한다면 역시 또 가치 투자라고만 우기지만 타이밍 잡기 어렵고. 그래서 두 가지를 겸용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우량한 기업을 매수해서 심리적으로 그것이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니까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머리에 담았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휘둘리는 거예요. 기본의 정석을 가야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만약에 뭐 셀트리온이 100만 원 간다 그러면 뭐 가치 투자로 계산해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팟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또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가치 투자다, 나는 가치 투자다, 차트만 얘기하면서 가치 투자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이건 안 맞는 거구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본 우리의 헌법의 가치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세 번째가 자본주의 경제란 말이에요. 이 기본 틀을 갖다가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에 어긋난 행동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주식도 세 가지 기본 원리를 가서 올바로 정석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 투자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이걸 강조하면서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신청하면 여러분의 뭔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하는 그날까지 그저 행복 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멋진 부자가 되도록 열심히 열심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